올해 하반기 광주와 전남 나주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13,000 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광주와 전남 나주 혁신 도시에 추진 중인 분양가 임대 아파트는 모두 20개 단지로 13,6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광주의 아파트 분양 시장은 소규모 단지와 지역 주택조합.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